제가 이게 심한 것 같아요. 한 번에 뭔가를 다. 그러니까. 벽주의야. 그러지 마. 대충 해.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가?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게 너무 무서워. 되돌릴 수 있어. 이미 시간은 지나잖아요. 그래, 기회가 또 오지, 있지. 다음 게 있다고. 되돌이킬 수가 없었던 게 본인 삶에서 뭐가 있었어? 통제할 수 없었던 것들인데, 그때 그 상태를 안 했으면 내가 이걸 겪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럼 힘들겠다. 지금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또 나중에 후회할까봐 걱정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은 안 되나? 그 선택을 한 나는 그게 나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 뭔 소리야? 지금 그게 쌓여서 이게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모습이 있는 거지. 그 선택을 하면 너는 너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라는. 그것들이 쌓여서 내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겪고 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건데, 다른 선택을 했으면 그거는 지금 네가 아니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생각을 하며 살고 있겠지. 그렇지. 멀티버스 있잖아. 그러니까 다 다른 애들이야. 애들을 나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 동시간대에 있지만. 맞아. 그런 거야. 어떻게 그게 너 자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생각하니. 맞아.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게, 어제 막 저희 아이가 집에서 막 종이 뭐 오르기를 하는데 하트가 잘 안 오려졌나. 혼자 엄청 속상해. 아이가 이제 아이한테 가가지고, 너 그럴 때 엄마가 뭐라 그랬어? 어쩔 수 없지. 딸아이가 어쩔 수 없지. 울면서 딸아이. 잘 연명해. 그래서 하고 한참 있다가 얘 노는 걸 보니까 또 뭐가 잘 안 됐나봐. 혼자 대니이더라고. 어쩔 수 없지. 거룩한 입이 들어가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애기 모습이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좀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